보스레벨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스레벨은 수많은 장군몹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장군몹 잡아볼 텐데요. 우선 이 장군몹은 그냥 잡몹이야, 잡몹. 요건 잡몹이에요. 잡몹부터 한번 잡아볼 텐데요. 6하원칙, 제가 지금 일주일째 밀고 있는데 6하원칙이 정말 끝이 보입니다. 두둥, 진짜 끝이 보여요. 요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수요일 되면 진짜 6하원칙을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여태까지 배웠던 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다 배웠고요. 그걸 가지고 기본적인 컵 만들어 볼게요. 자, 쟤 누구야? 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쟤 누구야? 나 여자야. 여자 걸로 해줘. 쟤 누구야? 두에이. 여자 걸로. 타실 데이. 쟤 누구야? 쟤 BJ래. 타실 BJ 페이. 두에이. 타실 데이. 이거 아주 잡몹이에요. 타실 BJ 페이. 여기는 주보, 없어요. 주보. 주인 주자에 방송에 보어. 주보라고 쓰셔도 되고요. 주보가 BJ거든요. 자, 타실 주보 페이라고 쓰면 되고요. 근데 쟤는 도대체 뭐 하는 BJ야? 자, 써볼게요. 쟤가 BJ인 거 알겠는데, 쟤는 이거 뭐 힙합해? 쟤는 역행문 하기에는 좀 딸리고 앞과 좀 빠졌어. 쟤는 뭐 하는 BJ니? 타실 什么 BJ? 그렇습니다. 타실 什么? 여기서 무엇, 무슨 나왔고요? 什么 BJ? 그러면 그녀는 타실, 여러분 중국어 모르죠? 중국어 검색해보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타실, 아직까지 중국어 제가 알려드린 지 27일이 됐는데 아직까지 중국어 모르면 여러분 솔직히 공 똑바로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정신 차리고 중국어를 검색해보세요. 그것도 안 해봤으면 정말 성의가 부족한 거야. 뭘 배웠는지도 모르고 배우고 있었던 거니까. 타실 하위, 하위 BJ. 그냥 중국어 BJ야. 하위 BJ. 사실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쓸게요. 걔는 중국어 BJ야. 什么가 중요해요. 타실 什么 BJ. 타실 하위 BJ. 그렇죠. 중국어 BJ래. 그리고 언제를 해볼 건데요. 근데 너는 쟤를 어떻게 알게, 언제 알게 됐어? 그러면 너는 쟤를 언제 알게 됐어? 이 순서대로 그대로 작문하시면 돼요. 자, 이 순서 그대로. 너는, 자, 너는, 타실 什么 BJ, 타실 하위 BJ, 很好, 写得好. 자, 3번 넘어갈게요. 너, 니, 니, 언제, 什么时候, 알게 되다, 认识. 잘한다, 다. 너무 잘하시는 분들, 내가 왕초보가 아니다. 좀 참으세요. 기회를 주세요. 니 什么时候 认识 다. 너 언제 걔 알게 됐어? 그러면, 우리는, 올해 6월에 페이를 알게 됐어. 자, 우리는 워만부터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와 진짜 잘한다. 우리는 올해 6월부터 그녀를 알게 됐어. 근데 왜 뒤에 답은 우리예요? 아, 그럼 나로 해. 아, 택트까지 말고 나로 해. 그럼요. 그거나 그거나. 우리는 나는 마음대로 쓰세요. 자, 나는 워만 今年, 그렇죠. 我们今年, 6月, 认识他. 쉽죠? 그대로 쓰면 된다? 우리는 올해 6월, 막, at, 무슨, 뭐, month, 이런 거 없어. 그냥 쓰면 돼요. 자, 우리는 올해 6월에 그냥 알게 됐고요. 여기까지가, 什么时候까지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 어떻게 넣어볼게요. 그 노인은 어떻게 걔를 매일 만나? 걔가 매일 9시에 방송하는데, 어떻게 매일 만나? 자, 그럼 너희는, 니만, 어떻게, 어떻게? 나 진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맨날 와? 이해가 안 돼. 상처받은 너 맨날 와. 나 못생겼다고 욕하면서 맨날 와. 너희는, 어떻게, 자, 뭐가 중요하고요? 어떻게, 매일, 见, 매일, 见, 다. 진짜 어떻게 맨날 와? 아, 그니까, 우리는, 여친이 없어가지고 매일 밤 와. 어차피 할 것도 없거든. 어차피 안 생기니까. 우리는 여친이 없어가지고 매일 와. 자, 우리는 없어 여자친구 부터 쭉쭉 쓰면 돼요. 또 우리는 또 하란다고 다 해요. 우리는 또 하란다고. 봐봐, 매요 자존심, 매요 빡침. 잘한다. 그냥 다들 장문만 하는 거야. 뭐 감정이입도 안 해.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그냥 뭐 그냥 해. 뭐 불평하지 않아. 자, 我们没有 女朋友. 우린 여자친구가 없지. 我们没有 女朋友. 매일 밤, 每天 晚上 见, 만난다, 他, 이렇게 쓰면 돼요. 每天晚上见他.
我们没有男朋友，没有女朋友。 자, 我们没有女朋友。 每天晚上, 그치, 또 문상 받으려면 또 채팅을 또 해야 된다? 그래도 또 채팅을 해야 돼. 문상 받아야 되니까. 여친이 없는데 어떻게 해? 자, 그러면 너희는 근데 그럼 그녀를 어디에서 만났는데? 너희는 그러면 어디까지 해볼게요. 그럼 5하원칙을 완성한 거예요. 6하원칙 중에 하나 빠졌고요. 5개 완성한 거예요. 자, 너희는 어디서 그녀를 만나니? 너희는 어디서 그녀를 만나니? 아니면 태양기사님 빠졌어요. 뭐가 하나가 고쳐보세요. 태양기사님 탈락. 너희는 어디서 걔를 만났는데? 니는 짜이나얼 지엔 베이 자나 니는 짜이나얼 지엔 베이 지엔 타 예하오. 그러면 매일 밤 9시 아프리카 TV에서 그녀를 만나지. 예! 여기까지 하면 5개 다 하신 거예요. 진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말로도 좀 해야 될 텐데 아무나 붙잡고 해보세요. 님은 부유님 잘 녹아들었어요. 님은 이분이 어색해. 님은 짤. 그러면 우리는 워먼 매일 완샹 9点 완샹 완소죠. 하기 싫다. 워먼 매일 류반냥 완샹 9点 짤 아프. 이거는 그냥 고유명사니까 아프리카 TV 짠 만난다. 다 이렇게 쓰면 돼요. 我们每天晚上9点在阿皮卡TV见他. 쉽다. 겁나 쉽다. 이거 여러분 영어로 장문해보세요. 매일 밤 9시 뒤로 가야 돼요. 매일 밤 everyday 9 o'clock 뒤로 가야 되고 잠시삼각 뒤로 가야 되고 at을 이걸 장소를 먼저 써야 될지 시간을 먼저 써야 될지 또 헷갈리고 만난다라고 써야 되는데 만나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보다 그냥 우리는 칸인데 칸이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냥 애를 본다 이것도 중국인들도 그냥 애를 본다고 해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을 본 친구를 본다 칸 번역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영어로 생각하면 영어는 보다라는 뜻이 뭐 look도 있고 watch도 있고 뭐 그리고 애를 본다라고 하면 take care of도 있고 이게 되게 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그냥 우리말 쓰는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한국인이 배우기 쉬운 글자, 쉬운 언어가 이거예요. 다만 한자를 외우는 게 조금 빡셀 뿐. 그치. We meet her everyday. 그러니까 이것도 타가 헐이 되고 이런 거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쵸. see도 있고 look도 있고 take care도 있고 그런데 그냥 칸이야. 그냥 칸. 보는 건 칸이지. 그런 게 똑같다고. 그래서 좋다고요. 게이드라고 게이드. 자 그러면 네 진짜 쉬워요. 진짜 你们在哪见他? 我们每天晚上9点在Africa TV看他.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칸이야. 그냥 칸.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잡목이었어요. 잡목 잡았으면 이제 파티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파티를 수락하시겠습니까? 잡목 잡았으면 이제 네버파로 경험치 많이 주는 데 가야지. 경험치 많이 주는 데로 가볼게요. 이건 경험치 별로 없거든. 경험치 연락 많이 주는 데로 가야죠. 이게 잡목이에요. 보스업 한번 잡아봅시다. 자, 잡목 잡았잖아요. 이제 보스업 한번 씬 고고씬 가봅시다. 이때 취있어요? 좋았어요? 그냥 가자 할 땐 쩌우 라고 쓰면 되고요. 쩌우 이렇게 쓰면 되고요. 던전까지 쓰려면 워먼 취 던전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냥 갑시다 라고 하려면 워먼 쩌우 이렇게 쓰면 돼요. 우리 돌격 이렇게 쓸 때. 근데 만약에 거기가 던전을 목적지로 넣을 거야. 그러면 워먼 취 던전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취 보스 던전으로 가볼게요. 경험치 팍팍 드립니다. 경험치 팍팍. 좀 많아. 내가 좀 무리한 느낌적인 느낌은 있어. 그치만 이 정도는 또 할 수 있지. 자, 중국어를 겁나 오래 배웠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이 중국어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어요. 좀 무리한 감이 있긴 있지만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중국어를 배운다는 건 중국어를 이렇게 써요. 슈에가 배울 학자의 간체거든요. 슈에 하유 귀한 문서 슈에 하유. 슈에는 배우다. 하유가 중국어예요. 왜 하유예요? 한족들이 쓰는 언어라서 하유예요. 한족들이 쓰는 언어 하유. 슈에 하유가 오늘의 키워드고요. 슈에 하유가 몹이야. 이게 이 몹을 잡을 거예요. 이 몹을 잡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跟我 쉐한위. 여기는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跟我 쉐한위. follow me의 뜻도 되고요.
나와 중국어를 배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약간 이중적인 뜻을 주기 위해서 허워 쉐하위를 쓰지 않고 꺼워 쉐하위를 썼을 거예요. 그쵸? 명쾌하죠? 명쾌하죠? 꺼워 쉐하위 두 가지 이중적인 뜻이 있는 거지. Follow me의 뜻도 있고 그리고 together의 뜻도 있다는 거. 같이 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나랑 같이 합시다. 하나씩 해볼게요. 중국어를 배워요가 뭐라고요? 쉐하위 요거 솔까 5분이면 해요. 5분만 하고 신나게 놉시다. 방종 쉐하위. 자, 이게 중국어를 배우다예요.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나 배운다 중국어 네 글자로 만들어 보세요. 나 요새 나 중국 배움 나 중국 배워 나 배워 중국어 네 글자. 자, 워 쉐하위. 뭐 한 마리 잡았어요. 두 마리 잡으러 가볼게요. 오늘도 나 배워 중국어 일곱 글자 나오네요. 자, 일곱 글자 맞춰보세요. 오늘도 나 배워 중국어 일곱 글자 치그즈 오늘도 찐티엔 예 그렇죠. 찐티엔 예 워 쉐 아씨 이렇게 쓰면 돼요. 今天也我学汉语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 상황이잖아요. 매주 월수금 매 星期一三五 이거 다 쓰면 너무 길어. 매 星期三 이렇게 쓸 거예요. 매 星期一三五 이렇게 쓰세요. 매 星期一三五 다 쓰면 병신이. 매 星期三 이렇게 쓰지 말고요. 매 星期一三五 그렇지. 매 星期一三五 잘한다. 매주도 맞아요. 안 알아들었잖아요. 매 星期一三五我学汉. 그리고 어떤 분이 자꾸 学习 쓰시는 분이 있는데요. 学习는 학습하다 자습하다의 뜻이 있고요. 学는 배울 학 그래서 배우다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배우다 하고 나와 있으니까 学가 더 적합합니다. 学习 말고 学 라고 쓰시면 돼요. 学. 자, 그럼 4번 가볼게요. 요만큼은 따로 해놓고요. 요거 복사해놓고 쓰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복사가 안되면 매주 월수금 쓰지 말고 그냥 메이티엔이라고 쓰세요. 너무 힘드니까 매주 월수금 쓰기 빡세면 복사할 수 있어요. 복사할 수 있으면 이렇게 쓰고 매 星期一三五 晚上 밤 9시 난 중국어를 배워 晚上九点我学汉语 그리고 한위는 발음을 잘해야지 이 발음을 못하면 한위가 돼요. 그럼 한위는 한국어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어 배운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한위라고 써야 돼요. 물론 한국어를 잘 배워야 되지만 시간 안 돼서 배우는 사람 잘 없으니까 매天晚上 그렇죠. 이사우 쓰기 싫으면 그냥 매天으로 쓰세요. 제가 알아서 볼게요. 晚上九点我学汉语 잘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5번 가보겠습니다. 매주 월수금 밤 9시 난 아프리카 TV에서 배우는데 자, 매 星期三五晚上九点까지 다 쓰고 요 사이에다가 在 아프리카 TV 学汉语만 쓰면 돼요. 在 매 星期一三五 혹은 매天 중국어 좋아요. 나도 너 좋아요. 매 星期一三五晚上九点我学汉语 좋습니다. 너무 빠르면 빨리 하세요. 매 星期三五晚上九点我在阿프리카TV学韩语 쓴 사람 틀렸고요. 수영강님, 나는 수영강님에게 한위를 알려드리지 않아요. 한위로 써야 돼요. 한위. 나로님, 이런 치명적인 오타를 쓰므로써 그동안의 신뢰가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치명적인 오타. 자, 수정하세요. 한위. 왜 한국어 자꾸 배워? 한위 쓰시면 돼요. 아하. 자, 그리고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목 잡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쭉 다 말했어, 여기. 그럼 너는 여기 이만큼 다 말했어요. 매 星期三五晚上九点在阿프리카TV 여기다가 누구와 함께를 쓰세요. 요만큼. 페이와 함께 중국어를 배워. 이걸 쓰세요. 在阿프리카TV
페이와 함께 요거를 쓰시면 돼요. 쉐한. 어? 근데 못 찾는데. 짜증나. 자, 이거 쓰고 여러분. 이거 빼고, 난 올라가고, 나는 채팅방에 있고, 이거는 여기 있고. 어, 짜증나. 자, 보겠습니다. 매일星期三晚上9点, 在 아프리카 TV, 깐페이랑 같이. 한석 강님, 깐페이랑 같이. 가주세요. 깐, 혹은 허. 깐, 혹은 허. 깐, 이건 아니야. 깐페이, 이치. 그리고, 쉐한미. 이렇게 쓰면 돼요. 깐페이치쉐하위. 앞장 모양을 눌러야 되는데 앞장 모양이 없어. 앞정이 앞정이고 나발이고 뭐 없어요. 앞정이 없어요. 나도 알아요. 근데 없어요. 이번 거에는 매요 앞정. 자, 대학 것도 보겠습니다. 너는 누구와 함께 중국어 배우니? 이게 오늘 거예요. 너는 누구와 함께 중국어 배우니? 자, 여기서부터는 짧아요. 자, 너는 누구와 함께 중국어 배우니? 나, 야, 说汉语学的话，我每周星期一、三、五、九点 너무 길어서 넘어갔어요. 자, 그럼 페이치로 문장 만들어보세요. 내 페이는 그 페이가 아닙니다. 페이老师，我不是老师，千万不要叫我老师。你跟谁？ 같이. 함께가 없어. 정클리님, 함께가 없어. 아주 클리하게 틀렸어. 你跟谁？ 같이가 없어. 야, 说汉语님도 같이가 없어. 같이. 같이를 쓰라고. 你跟谁一起? 아, 거 다 틀리고 있는데요. 여기 발족자 있는 거 쓰셔야 돼요. 你跟谁一起学汉语? 너는 누구랑 같이 중국어 배우니? 자, 나는 아프리카 TV 친구들과 같이 중국어를 배워. 我跟 아프리카 TV 친구들. 我跟 아프리카 TV 朋友们. 我跟 아프리카 TV 朋友们. 이치 쉐한미. 이렇게 쓰면 돼요. 뭐가 아프리카 TV 방영만 이치 쉐한미. 여기까지는 쉽잖아요. 그럼 조금 어렵게 해볼게요. 나는 그냥 아프리카 친구들이 아니라 수식을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여자친구가 없어서 이 시간에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곳에 오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 국군방송 연상케 하는 지금 이 사람들. 여자친구가 없는 아프리카 TV의 친구들과 함께 중국어를 배워. 이렇게 쓸 건데요. 자, 여기 이걸 다 똑같이 복사 붙이기 하고요. 참 쉽죠? 이걸 다 복사 붙이기 하고요. 이걸 다 이제 복사 붙이기 해.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가 없는 이라는 요것만 넣으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뭐뭐한. 자, 요것만 넣으면 돼요. 여자친구가 없는 쓰세요. 뭐뭐한. 뭐만 아프리카 병여만 이치 쉐하위. 하위 말고 하위라고 쓰라니까. 사성 하위. 我跟 아프리카 TV 朋友们 一起学汉语. 이야기님 정답. 我跟 没有 뭐가 없는? 没有 뭐뭐가 없는? 没有的 라고 쓰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什么都 没有吗? 자, 没有 뭐만 없어. 여러분들은 다 있어요. 이것만 없어. 아닌가? 다 없나? 什么都 没有吗? 我跟 没有女朋友的 아프리카 TV 朋友们 一起学汉语. 좋습니다. 我跟 누구? 没有女朋友的 여자친구가 없는 이야, 이게. 자, 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没有女朋友的 여자친구가 없는 아프리카 TV 朋友们과 함께 学汉语. 한语라고 써야 돼요. 한语. 我跟没有女朋友. 코베코님, 더가 없으면 틀려요. 더를 쓰셔야 돼요. 꼭. 그거 한 이렇게 수식을 해야 되니까. 그거 한 이라고 써야 돼요. 처음 보는데 하나도 모르게 당연하지. 처음 보니까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我和没有女朋友的朋友们学汉语一起学汉语. 승우님 다 좋은데요. 이치 빠졌고요. 이치만 쓰시면 돼요. 자, 9번 보스 잡았고요. 마지막 보스 잡겠습니다. 그치, 없는이기 때문에 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함께 중국어를 배우는 이 순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우리 오늘도 함께 배운다. 중국 그대로 쓰시고요. 우리는 오늘도 행복해. 뭘 봐? 이제 쓰시면 돼요. 카카로님 고맙습니다. 시시니는 이것이 신치죠. 페이스하는 가시에. 자, 10번 넘어가세요. 9번 포기하시고요. 그러면 매일 보면 되겠죠? 보기만 하면 안 되겠죠? 我跟没有女朋友的 아프리카 친구들 이치学汉语 라고 쓰면 돼요. 우리는 오늘도 함께 공부해요. 승우님 잘한다. 이제 막 이렇게 성구자가 됐군요.
대박, 성훈님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我们今天也一起学汉语. 잘한다, 야오리님 진짜 잘한다. 중국 한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쵸? 我们今天也一起学汉语라고 써야 돼. 한语 쓰지 마, 죽여버리겠어. 한语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我们今天也一起学汉语. 그리고 今天也, 오늘도 今天也, 很高兴, 혹은 很快乐, 很高兴. 오늘도 기뻐. 왜? 우린 함께 하니까 누가 뭐래도 여자친구 좀 없으면 어때? 아프리카 보면 어때? 공짜인데, 공짜로 중국어 막 알려주는데 얼마나 기뻐. 뭘 봐? 뭐 우리 왜? 우리가 뭐 어때서?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지 말까? 우리가 뭐가 어때서?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뭘 봐? 보든지 말든지. 뭘 봐? 보든지 말든지. 칸 什么 칸? 그렇죠, 칸 중요한 것도 안 까먹어요. 칸 什么 칸? 뭘 봐? 페이가 어디를 가면 나도 어디를 간다. 그거 쓸 거예요. 니 치날 워 치날. 너 가면 나 간다. 니 치날 워 치날. 자, 마지막 거 볼게요. 니 치날 워 치날 쓰시면 되겠습니다. 페이가 어디를 가면 나도 어디 간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페이가 가면 우리도 간다. 자, 그것 되겠다. 페이 쪼 워먼 예 쪼. 그것 되겠다. 편하신 걸로 쓰세요. 찐텐이 很高兴. 워에 很高兴. 페이 치날 워 치날. 그렇습니다. 페이가 내가 대장이니까 페이 치날. 페이가 어디를 가면 워먼 취날. 페이가 가는 거기에 우리도 가는 거야. 아이씨, 가야 되는데 여기에. 자, 페이 취날 워먼 취날. 그러면 여러분들이 활용 의문문도 다 의문사 다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장도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해보세요. 이거 하려면 1, 2년 걸려요. 중국어니까 이거 한 달 만에 하는 거예요. 진짜 한 달 만에 장문 할 수 있다니까요. 다만 쓰지 못할 뿐. 다만 쓰지를 못할 뿐.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你是我的骄傲. 왜 你们骄傲? 자랑스럽습니다. 레벨업 성공!